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위대한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첼이란 이제 그 군단인데, 애니첼이란 뜻은 새로운 군대 뜻입니다.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르나 전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오스만 술탄 무라드 2세가 전쟁 중에 도망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스만군의 양익이 무너지니까 그 공포감에서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그때 늙은 애니체리 병사가 끝까지 붙듭니다. 붙으니까 왕이 그때 알아차린 겁니다. 술탄이 알아차리고 말에서 내려와서 항전 의지를 결의를 하고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운 좋게도 헝가리 왕이 5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진격해 옵니다. 근데 그 애니체리는 이 보병이었어요. 보병이 기병을 상대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소총부대가 전차부대를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말들이 기축을 뒤흔들며 먼지를 뿜고 달려오면 완전히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공포감에서 처음에는 뭐활좀 쏘다가 가까이 이제 말이 타고에 따라서 그냥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애니체리는 굉장히 잘 훈련된 군대였어요. 끝까지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창으로서 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 헝가리 왕인 보아지스와포 3세를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 애니체리 군대가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도 이 애니체리는 뭐 코소보 전투라든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든지 카이로 함락 이런 데서 굉장히 큰 공헌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승승장구하는 200년 동안 주축이 이 애니체리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기만 가지고 훈련만 가지고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애니체리는 최고의 현대식 군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정규군이었어요. 로마 제국 이후 최초의 정규군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봉급을 3개월에 한 번씩 주고, 또 퇴직할 때 연금을 줬는데, 이 봉급을 줄 때는 술탄도 애니체리 복장을 하고 봉급을 받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개인 화기 부대였어요. 이거는 그 전번에 바르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술탄 무라드 2세가 군제 계획을 했는데, 그때 개인 화기를, 그러니까 총을 애니체리 주무기로 바꿉니다. 전에는 창과 활로 주무기로 삼았는데, 무라드 때부터 총을 그 이제 모든 애니체리 주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 앞서시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야전 백룡도 운영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그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에 즉각 치료를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죽음을 확률을 줄인 거죠. 옛날에는 조그만 상처만 입고 감염되면 죽고 이랬는데,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애니첼이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또 하나는 군악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군악대라 그랬는데, 이 음악이 모차르트나 베토벤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모차르트의 토익의 행진곡, 이런 게 애니체리의 어떤 행진곡에서 영향을 받았고, 베토벤의 아테네의 폐허도 여기서 그 영향을 받은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니체리가 행진하거나 전쟁이나 나갈 때는 군악대가 같이 풍악을 울리면서 용구를 북돋운 그런 전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군대고 훈련이 잘된 군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니체리가 창설되는 계기로 보면, 이 애니체리는 아까 말씀드린 보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투르크 군대는 기병이었어요. 원래 투르크족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목민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휩쓸 때까지만 해도 이 기병 위주였는데, 유럽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성으로서 자기의 부를 보호합니다. 도시를 전부 다 성으로 에워싸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려면 결국 그런 그 성을 깨 부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성을 타고 가는 병력도 있고 성을 무너뜨리는 병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그린 건데, 대포를 쏘고 기어 올라가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애니체리가 한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옛날에는 기병일 때는 그 부족 단위였어요. 예. 부족 단위로 전그 군대를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가 부족 연합체 비슷한 거예요. 각 부족장마다 군대를 가져오다 보니까 부족장들이 목소리가 컸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장들의 힘을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체리를 자기 직속 부대로 만들라 그럽니다. 직속 부대 만들라고 각 부족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 만들어봤자 결국 부족장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자기한테만 쳐다보고 자기한테만 충성을 바치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노예였어요. 술탄의 직속 부대인 애니체리는 노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슬람법에서는 노예 만든 걸 엄격하게 금지를 했어요. 두 가지밖에는 노예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전쟁포로. 그렇지 않으면 노예 시장에서 사와야 되었는데 처음에는 전쟁 포로를 가지고 애니체리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술탄 무라드 1세 때에 이게 제도화되어 갑니다. 그게 대버 실험의 제도라는 건데 애니체리 주문을 방법을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 소년을 징집을 했습니다. 10대 소년을 징집을 해서 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사로 만드는데 첫 단계가 디르크 가정 있는 농촌에 보내서 거기서 디르크 말도 배우게 하고 문화도 배우게 합니다. 그 후에 개종을 시키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에데룬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6년간 자기의 전공을 따라서 말을 탈 놈, 또 총기를 다룰 놈, 또 공병을 할 놈,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켜서 전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1490년경에는 징집되는 연령을 보면 한 14세, 13세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초기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가지고 전사를 만들어내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좀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좀 느립니다. 나중에는 이미 대부 시림의 제도가 좀 망가졌을 때 이야기고 그전에는 굉장히 어린 소년을 징집을 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지역이 알바니아, 코소보, 불가리아, 그리스 등 발칸 반도였어요. 그중에 세르비아는 좀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지역이 알바니아, 코소보 이 지역인데 이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출세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집트 총독도 나오고 나중에는 재상도 많이 나오고 이 지역 출신 기독교 소년들이 나중에 출세를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애니체리란 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제도는 아니었어요. 비슷한 제도가 이슬람권에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맘루크 군대입니다. 맘루크가 노예란 뜻인데 이집트에서는 자기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마병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어린 소년들을 사와서 훈련을 시켜서 군대를 만듭니다. 보시다시피 요런 말을 타고 있는 맘루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이 맘루크가 굉장히 전쟁을 잘합니다. 십자군도 격퇴를 하고 나중에 몽골족이 우길성천에서 쳐들어올 때도 그 몽골족도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도 나폴레옹이 그 감탄을 하고 이 친구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자기 군단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우스트리치 이 전투 이런 데서 맹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애니체리오가 차이가 있다면 애니체리는 보병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기병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중앙아시아에서 노예들을 사왔는데 그 애니체리는 이제 그 기독교 가정의 어린 소년을 선발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애니체리가 그 기독교 가정의 어린 소년을 징집해서 노예로 만든 것은 이슬람법에는 위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제도가 유지됐던 것은 노예가 보통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왕실 근위대가 되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노예니까 일반 노예가 아니라는 생각. 또 하나는 기독교 가정의 어린 소년을 개종을 시켜서 이슬람화를 하니까 그런 데 대한 이제 나름대로 그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슬람법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니체리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16세기 그 술레이만 대제까지입니다. 술레이만 대제가 1566년에 죽어요. 그때까지는 한 200년간 유지된 규율이 독신주의입니다. 40세 이전은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신분 세습이 또 금지했고
또 하나는 상업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점점 예니체리를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그 물질에 물들게 되면 그 엄격한 규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또 독신이다 보니까 백년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유니폼을 입게 했는데 식구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이게 예니체리 앞에 있는 여기 이제 그 앞에 달리는 게 있는데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숟가락을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런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다 그럽니다. 같은 백년 근무하고 유니폼을 입고 또 턱수염도 금지를 했어요. 이게 코수염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잘생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항상 그 하는 게 그 일반적인 애니체리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수도사 비슷한 그런 생활이 강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말하면 요한 기사단, 템플 기사단하고 비슷한 그런 규율이 요구되는 그런 군대였는데 외부적인 인센티브만 갖고는 이런 엄격한 규율을 200년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종교가 참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니체리 종교는 굉장히 그 탄력적인 자유로운 그런 교리를 강조하는 백타시 교단의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오스만 제국을 개창한 이제 오스만 1세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수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군은 신앙의 전사라는 그런 명성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피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투르크 쪽도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하늘 숭배 사상이 강했던 것 같고 또 복잡한 교리를 실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불교 같이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수행을 통해서 신과 소통하는 그런 걸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방법이 음악과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피가 수행한 그 우리가 지금도 이스탄불 가면 그 데르비시라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그림이 있는데 요런 것처럼 춤을 추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이제 이 수피점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시인도 많이 배출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합니까? 짧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침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교단이 백타시 교단이었습니다. 이 백타시 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탄력적인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적 요소도 받아들입니다. 덕만찬이라든지 빵을 나누는 행사라든지 또 고해 성사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백타시 교단은 순위파인데도 불구하고 시아파의 이제 성인인 알리 후세인도 숭배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그 성만찬 시 와인 마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댄싱도 참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행의 방법이니까 이걸 그 뭐 여성한테까지도 그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신자들도 이런 종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니체리가 많은 기독교 소년을 들어와서 개종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종교적인 탄력성 때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로 애니체리 굳건한 규율이 유지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애니체리는 이게 기적의 군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기독교 가정의 애를 데려가고 최고의 충성집단으로 만든 것 그리고 다종교 출신인데도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하게 만들고 이런 게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기독교 그 가정이라는 게 얼마 전까지만 적군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해서 적대적 감정이 팽배한 지역이고 또 다종교를 믿는 집단인데 이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권력의 핵심을 넣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정책인데 실제로도 배반도 종종 발생했어요. 지난 시간에 쿠노비차란 전투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오스만 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때 패배의 책임 때문인지 스칸데르베그라는 이제 유명한 장군이 탈영을 합니다. 자기 병력을 한 300명 후약력을 데리고 알바니아로 가가지고 알바니아에서 그 이후에 25년간 투르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투쟁을 벌이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도 원래는 애니체리 교육을 받고 애니체리로서 장군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기독교 그 어린애들을 믿고 한다는 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군대가 성공한 이유는 굉장히 엄정하고 공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경우에
어느 나라나 식민지 경우에 그 나라의 군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높은 계급에 잘못 올라가요. 보통 하사관에서 거치고 장교는 보통 잘안 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전부 장군이 될수 있고 또그 넘어서 재상까지 시켰으니까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니체리 선발을 할때 처음에는 이제 부모들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애를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 또 결혼을 일찍 시켜서 징집을 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이거 출세가 오거든. 총독도 되고 오고 뭐 자기 고향에 와서 그 영주처럼 되어서 오니까 아, 이거 괜찮구나 해서 부모들이 오히려 선발해달라고 뇌물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보스니아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사실은 술탄 자신도 많은 경우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탄의 하렘에 있는 많은 후궁들이 대부분 그 기독교 신자기들 하고 그 전쟁 포로로 데려온 노예 출신이었어요. 일부러 노예로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술탄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야 그 생사 여탈권을 술탄이 가지게 되고 또 무슬림 자유인은 이슬람법상 굉장히 엄격하게 금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면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재산을 몰수한다고 재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노예에게는 그런 기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탄 주변에는 술탄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포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술탄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애니첼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또 노예고 이러니까 그 이제 이 노예 군단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족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끝까지 밀어붙인 거 아닌가 생각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교를 적대적인 종교 집단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가정에 어린이를 데려와서 개종을 시키니까 확관 이슬람 전사로 만들고 이슬람 그걸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가 자기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알라신의 가호를 받았다 이런 믿음이 생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수도가사 같은 엄격한 규율도 이런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애니체리도 그 세상은 영원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니체리도 변질돼 갑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위세습하고 상업을 허용한 게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 우선은 그 인원이 확대됩니다. 초기는 한 1,000명 정도이고 술레이만 대제 초기 단계만 한 8,000명이었는데 셀림 2세는 바로 술레이만 대제 바로 다음 술탄입니다. 몇년 지나지 않아서 12,000명으로 늘어나고 또 1609년에는 4만 명 그리고 1826년은 그 예니체리가 폐지될 당시인데 13만 5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특히 그 1609년에 4만 명까지 늘어난 거는 1393년에 합스부르크와 13년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점점 기병보다는 보병의 필요성이 늘어나서 늘어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서 제도 자체에 1568년에 애니체리의 세습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1594년에는 모든 무슬림의 그 입대가 허용되고 그러니까 옛날 기독교 가정을 어떤 애를 데려가 갖고 노예로 만들고 이런 게 힘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가면 기독교 소년을 차출 대부 실험의 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애니체리 자체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동종 이제 군에 가보면 알다시피 장군의 아들들이 그 군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장군의 아들을 일반 사병하고 같이 대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당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돼요. 우리 근대사에서도 군 내부의 쿠데타, 군 내부의 사병화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핵심 하나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정상에서 자기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술탄에 대해서 과한 요구도 하면서 노조 비슷하게 그런 역할도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1622년에 오스만 2세가 폐위됩니다.
이때는 술레이만 대제라는 그큰 카리스마 있는 군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술탄들이 힘이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오스만이 있으니 그 당시에 18살밖에 안 됐는데 과거의 영광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쟁에도 자기가 친정을 안 해도 되는데 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친정이라는 게 승리하면 인기도 올라가고 권한도 강화되겠지만 실패하면 굉장히 인기도 떨어지고 또 자기 지위까지 위험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위험을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빨리 내가 권한을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욕망 때문에 친정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 원정에 나가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조금 타이밍을 보면서 하면 되는데 또 한번 자기가 정벌을 계획을 합니다. 레바논에 고족들이 반란이 있었는데 그걸 정벌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이분이 여러 가지를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원정에 실패할 때도 애니체리가 예전만큼 전쟁을 못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체리 때문에 좀 그랬다. 애니체리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은연 중에 많이 표현을 했고, 레마논 원정을 한다니까 소문이 이렇게 납니다. 아, 술탄이 거기를 가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런다. 이런 소문이 퍼져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소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이제 전에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는 걸 소문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태라든지 사실과 다른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면서 한 정부를 문이 떨이듯이 이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예니체리를 좀 축소시키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라는 그런 경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도를 옮기고 이런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돌아다니고 또 많은 대소신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요번에 출정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하는데도 이제 술탄이 고집을 하다가 예니체리에서 폐위가 되고 암살이 됩니다.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7세기에는 계속 술탄이 폐위된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술탄이 6명이나 폐위되는데 17세기에 4명이 예니체리와 관련해서 폐위가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오스만 제국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국가들도 그때 헤매고 있었어요.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정신이 없었고, 러시아도 공이기로 폴란드의 침공을 받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주변에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 상황에서도 오스만 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나 문화적으로는 유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세기 가면 이제 러시아도 강해지고 오스트리아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애니체리를 계획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셀림 3세라는 사람이 애니체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니잠 제디드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성과도 거둬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침공했을 때이 니잠 제디드라는 이 군대를 통해서 나폴레옹 군대를 막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국제 정치를 잘못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너무 친 프랑스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걸 불만을 가지고 다르다네스 해협을 점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영국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애니체리하고 니잠 제디드를 다 보냈는데 니잠 제디드 그걸 총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는데 그의 불만을 가지고 애니체리가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 니잠 제디드 군복을 입히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걸 단호하게 진압했으면 되는데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기도 놓치고 그랬는데 결국 1826년도에 마흐무드 2세에서 이게 폐지가 됩니다. 마흐무드 2세는 바로 셀림 3세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셀림 3세의 실패를 보고 그 니잠 제디드 군대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해놓고 공격을 해서 예니체리를 숙청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이 바로 마흐무드 2세인데 예니체리를 계획한 술탄이 되겠습니다. 그 예니체리 반란이 예니체리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술탄의 힘이 약화되고 여러 세력 간의 타협과 협조하에 국정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술탄이 등장해서 모후들이 힘이 강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불키진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외국인이 볼때 오스만 제국은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베네치아 대사는 또 어떤 영국인의 기록에 의하면 오스만 제국이 오스트리아 빈이나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보다도 광화정에 가깝다는 그런 이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전반기는 군주정이었지만 후반기로 오면 공화정에 가까운 그런 정치 체제로 운영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 체제의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가 애니체리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내용은 그 오가사와라 히로유키가 쓴 오스만 제국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훈을 보면 이 결국 애니체리 정책은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 타종교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불만 세력이 될수 있었던 그런 사람을 제도권에 잘 흡수함으로써 이슬람교의 확산과 제국의 단계를 가져온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후반기에 오면 이 자체가 기득권화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든지 타종교 출신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기존 애니체리 아들은 이미 무슬림화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무슬림 귀족들의 자제들이 들어가면서 옛날 같은 그런 엄격한 규율도 지켜지지 않고 훈련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정치화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데 규율이 엄격할 때는 뭐 국가가 융성을 했는데 나중에는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엘리트 의식이 무너지고 규율이 약화됨에 따라서 애니체리도 약화되고 국가도 약화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규율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사당화하거나 자기 조직의 이익을 그 이익만 위할 때 굉장히 큰 국가의 위기를 가져오는데 12.12 쿠데타 최근 서울의 봄 영화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우리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그 이익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특히 고위 공무원들이 그 국가를 생각하는 대의를 가지고 근무해 주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나라가 융성하고 그런 게 약할 때는 나라가 쇠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오늘 애니체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